이번에 제가 부를 노래는 다메다메라는 노래로 용과 같이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작년 중순 밈이 돼서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잠시만요. バカみたいこのもなのね、夢を追って傷ついて、嘘が下手なくせに笑えない笑顔を見せた。I love you もろくに言わない。口下手でほんまに不器用。なのにどうして、さよならは言えたの。ダメダメ。ダメよ、ダメなのよ。あんたが好きで好きすぎて、どれだけ強い大阪でも歪まない思い出がバカみたい。ね、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힐러족님. 마지막에 깨알 바이브레이션까지 살짝 넣어주시면서, 기가 막힌, 다메, 네, 선보여주셨어요.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다들, 처음부터 다 따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채팅창에 다메다메가 먼저 올라올 정도로, 유명한 그거를 또 커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잘하시네, 그죠? 자, 우리 이에 맞서는 호프리님, 또 준비하시고,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왕좌의 게임에 티리온 재판이라는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네, 왕좌의 게임에 나온 장면. Father, I wish to confess. I wish to confess. You wish to confess? I saved you. I saved the city. All your witness lives. I should be less than a skewer. Tyrion, do you wish to confess? Yes, Father, I'm guilty. Guilty. Is that what you want to hear? Do you mean you poison the king? No, that I'm innocent. I'm guilty of a poor monstrous crime. I'm guilty of being a dwarf. You're not on trying of being a dwarf. Oh, yes, I am. I have been tried for that my entire life. Did you nothing to say in your defense? Nothing but this? I did not do it. I did not kill Joffrey, but I wish that I had. Watching your ambitious bastard guy give me more relief than a thousand lying whores. I was the monster you think I am. I wished I had in the poison for the whole pack of you. I will glad to give my life to watch all swallow it. I will do not give my life for Joffrey's murder, and I know how get no justice here, so I let the god to sign my fate. I will demand the trial by combat.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발음이 굉장하신데요? 원어민 발음 느낌 아닌가요? 거의? 깜짝 놀랐어. 와, 다 박수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채팅창에서 화다님과 아쭈구리님 또 남은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화다님부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쭈구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화다님,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도 노래를 준비를 했고요. 백지영님의 사랑 아내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 해. 그러려고 그랬어. 돌아가려고. 너의 차가움엔 그래다 이유 있었던 거야. 나를 만지는 너의 손길 없어진 이제야 깨닫게 되어서 내 맘 떠나간 것을. 하는 그런 미련 때문에 그래도 나는 나를 위로해. 나 이제 이러는 내가 더 가여워. 이제라도 널 지울 거야. 기억의 모두를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난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바보처럼 사랑하네. 말하는 널 사랑한다. 나를 잊길 바래. 나를 지워줘.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성이면 감성, 목소리면 목소리. 너무 달달합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짱짱! 그리고 박수, 박수. 우리 아쭈구리님, 과연 이 목소리, 어떻게 상대하실 거죠? 지금 눈물 흘릴 뻔했어요. 그죠? 네, 너무 좋네요. 저는 이번에는 그 미스터 선샤인의 그 이병헌, 유진초이의 독백을 준비했습니다. 미쳤다. 지금 바로 해볼게요. 네. 듣고 싶소. 아마 내긴 이야기가 끝나면 우린 따로 떠나게 될 거요. 조선을 떠난 건 9살 때였소. 그저 달렸소. 조선 밖으로. 조선에서 가장 먼 곳으로. 그런 내 앞에 파란 눈의 금발머리 선교사가 구세주처럼 나타났소. 그의 도움으로 미국 군함에 숨어들었고 한 열흘쯤 가면 되겠지 했는데 한 달을 갔소. 죽여라. 재산이 충나는 건 아까우나 종놈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니 손해는 아닐 것이다. 양반의 말에 아님 내 신분에 조선에서 난 노비였소. 조선은 내 부모를 죽인 나라였고 내가 도망쳐온 나라였소. 그래서 모질게 조선을 밟고 조선을 건너 내 조국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소. 그러나 한 여인을 만났고 자주 흔들렸소. 내긴 얘기 끝에 그런 표정일 줄 알았으면서도 알고도 마음이 아프오.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거요? 백정은 살수 있소? 노비는 살수 있소?
사발은 내가 가져가는 걸로 합시다. 귀하는 먼저 가시오. 더는 나란히 걸을 수 없을 듯하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누구 뽑아야 되죠? 사장님의 재발이냐? 아쭈구리님의 이병헌 연기가 또 식모가 된다 이러고 다들 막 진짜 이병헌 같아. 나도 아프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진짜 들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한 시간이 넘는 시간 함께해 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있을 스트리트 보이스 파이터도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별다른 일 없는 한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